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청소년 종합예술제인 성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진행을 맡은 MC 펑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경연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2 제30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인 성남은 오프라인 경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선을 통해 각 부문별 성남시 대표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어서 심사위원님의 오늘의 핵심 포인트에 대한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사함에 있어 예술성 40%, 테크닉 30%, 연주 자세 30%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상은 분야별 교구별로 성남시장상인 최우수상,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인 우수상,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관장상인 장려상으로 수상이 되고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 혹은 해당 분야 1위 팀은 성남시 청소년 대표로 본선에 참가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무대를 맞이할 청소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 독주 초등부의 바이올린을 연주해줄 운중초등학교 황가원 청소년의 아름다운 연주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연자 무대가 끝이 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경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 독주 초등부의 클라리넷을 연주해 줄 산은초등학교 정연우 청소년의 아름다운 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함께해 주세요. 두 번째 경연자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경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 독주 초등부의 클라리넷을 연주해 줄 상탑초등학교 윤주원 청소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세요.
네, 이어서 중등부 서양음악 기악 독주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스테이 오페라 컴퍼티션 우승하시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뮤지컬 전공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진용 심사위원이십니다. 이어서 중등부 첫 번째 경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 독주 중등부의 피아노를 연주해줄 이윤호 청소년입니다.
네, 이어서 중동부 마지막 경연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 독주 클라리넷을 연주해줄 분당중학교 김은경 경연자입니다. 박수로 함께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경연자들의 경연이 끝이 났습니다. 함께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경연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준비했던 시간에 비례해서 굉장히 짧게 끝났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길게 끝났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너무 잘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지게 무대 잘 만들어 주셨고요. 심사위원 분들께서 이제 최종 집계가 끝나는 대로 심사 평가 그리고 시상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강약 조절 잘 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강약 조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 우리 주원이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원이 자체가 만족하는 게 뭐 최고죠. 네, 주원이가 잘한 게 최고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미 주원이는 성남시 초등학교 5학년 최고. 네, 최고니까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랑 이제 삼겹살 2인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네, 다른 분들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한 성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요, 사실 뭐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남지만 이런 뭐 대회를 준비하면서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축제를 준비하면서의 그 시간들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추억으로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이 공간에서의 시간들,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심사위원분들께서 다른 경연 대회보다도 더욱더 진지한 대회가 많이 오가는 거를 보니까요, 굉장히 심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박수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사 집계 끝나는 대로 일단 저희가 심사평과 그리고 이제 오늘 1등 또는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는 도대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께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잘 새겨 들어놓으셨다가 도대회를 나가시는 청소년 친구들은 그 부분을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대 밑에서 3분이요? 네, 3분 정도 더 걸리신다라고 하는데요. 3분이 끝나고 나면 시상이 진행이 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원이 친구, 네, 기대가 되고 강약 조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기대가 되면서 함께 우리 준비해 주신, 경연해 주신 청소년 분들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칭찬도 좀 해주시고, 네, 잘했다라고 해주시고, 최고였습니다 진짜. 그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이 객석이 가득 차 있는 거랑 가득 차 있지 않은 게 또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특히나 대회를 진행할 때는 만약에 동년배 친구들이 같이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박수도 좀 보내주고 환호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섰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시야는 심사위원 세 분이에요. 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뭐 긴장한, 물론 긴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티 크게 나지도 않았고요. 연주를 끝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들 혹시 와주신 분 계실까요? 부모님들 오셨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고 부모님이 오셨다 계실까요? 아,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많은 진행자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시키는 분들이 덜어 계셔서 뭐 이렇게 손을 부탁드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엔 이쪽 방송이라든지 MC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딴 일을 하시길 좀 바랬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지 5년째가 됐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꿈이 MC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 길을 안 갔으면 했다라는 마음에 반대를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용돈을 좀 많이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저를 응원해 주시는 한 분 중에
저희 부모님을 제가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뭐 언제 어떻게 꿈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신다라는 거는 진짜 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응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예체능 계열이 너무나도 치열하죠. 저도 지금 이제 마이크를 잡은 지 한 8년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항상 도전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네. 자, 이야기 나누는 동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지만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좀 집계를 하긴 했지만 이 점수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축하해 주시고 함께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부터 심사를 제가 시상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심사위원분의 심사평 한 말씀 듣고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연 준비하는 학생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초등부 학생들 예, 우리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서 경험하는 게 오늘 이제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이렇게 순위나 상에는 예, 너무 이렇게 뭐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럴 필요 없이 예, 오늘 이렇게 경연한 것만 해도 너무 다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꿈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꿈을 예,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연주하는 자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좋았고요. 준비하는 것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경연에 임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를 잘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너무 우리 또 윤주원 학생은 또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멋있게 예, 연주를 해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우리 나머지 두 학생도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예, 경연에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중등부 두 학생 이제 참여했는데 예, 우리 첫 번째 또 피아노 경연한 학생 이윤 학생 또 수준 있는 곡을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중간 부분에 이제 조금 더 그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 예,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조금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개념치 말고 또 보완을 해서 또 좋은 연습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임겸 학생도 클라리넷 연주를 너무 잘했고 또 더 이 뭐 기술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도움을 주실 심사위원 한 분께서 무대로 네 자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 네. 감사합니다. 무대로 나와주시면 바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초등부 장려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심사위원 분께서 자리를 하시면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 기악독주 초등부 장려상 운중초등학교
황가은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멋진 무대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막 기학 독주 초등부 우수상 상탑초등학교 윤주원 학생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멋진 턱시도를 입고 삼겹살을 먹을 생각에 기쁜 주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최우수상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서영음악 계약독주 초등부 최우수상 산원초등학교 정연우 축하합니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이 된 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이어지는 도대회 멋지게 준비하셔서 성남시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중등부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기학독주 중등부 우수상 축하합니다. 분당중학교 김은경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우수상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긴장을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양음악 기악독주 중등부 최우수상 이은호 청소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멋지게 연주를 끝내고 나서 해냈다라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요. 긴장이 풀렸다라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 모션을 보여준 인상 깊은 이은호 학생입니다. 성남시를 대표함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심사위원 분께도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연을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이것으로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인성남 서양음악 기악독주 종목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경연 대회가 있는데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